예, 오늘 김해 김씨 보살님 영가를 위해서 49제를 거행하는 날입니다. 마침 또 오늘 통도사의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의 법회 날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49제를 겸해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참 어려울 겐데, 이렇게 아주 영가분께서 부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도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이몇 분이 모여서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러 분이 정성을 이렇게 한팀 모아서 드리는 그 힘이 참 무한히 크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이제 아까 잠시 입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서 한몫 입증을 하는 그 순간에 영가분께서는 모든 업장과 모든 게다 소멸이 되고 오죽 이 세상 오기 전 본래 면목의 우치에 이른다고 이러는 겁니다. 입증하는 게 어째서 하는가 이러지만은 실은 그런 그 이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와 같이 신수부제나 영불매나 몸은 비록 없지만은 그 영자리는 매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천도 도성전이라는 부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영가분께서 그와 같이 매하지 않고 우리 육체는 비록 없지만은 사람마다 영가의 심령자리라고 하는 거는 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자리를 위해서 이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부처님 법력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천도라고 하는 거는 아는 이는 알지만은 우리가 당령을 이렇게 축혀 올려서 부처님 앞에 누구보다도 당령 아무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 여러분이 부처님께 이렇게 구하고 부처님의 힘을 빕니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이 천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예식이나 뭘 장시간 오래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영가분을 위해서 절을 한번 한다든지 잠시 이렇게 묵념을 가진다든지 해도 그 천도가 다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항상 사는 생활제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보면 업을 짓는 게고, 업이 심으면 죄가 되는 게고, 역시 습관이 지나치면 업이 되고, 업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고 그럽니다. 죄와 업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나서 모든 걸 익히고 아주 습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가서 그게 쩔어붙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이지 못하고 항상 되풀이된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림을 살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안 갑니까? 가면은 과거에 그게 하도 오래 하고 익힌 게 돼서 다음에 또 오면은 그걸 또 되풀이된다고 그래요. 그게 늘 손에 씻고 많이 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생활만 위해서 이렇게 한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본인도 뜻하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수도 있고 그런 게 마음속에 가서 있어가지고 그걸 되풀이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49제 하는 뜻은 오늘 당령께서 과거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익혀놓은 그걸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걸 다 청산하고 이 세상 오기 전 그때 본래의 그 면목대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그것이 49제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이 관역 대령을 모두 했는 그 법문 내용이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착되는 것을 떼고 또 그러므로 해서 다시 되풀이 안 해야 되겠다고는 결심과 각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 중에도 이제 가장 요진하고 좋은 말씀만 뽑아서 이렇게 예식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신임 내가 목탁이나 이런 걸 흔들고 뭘 잡고 외화사님께 무슨 소린가 이러지만 그게 전부가 무진 법문이고 또 우리 산 사람보다도 영가분들은 영특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잘 알아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와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자녀들을 키우고 살림을 모두 하고 달라는 가정을 누려서 또 자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하는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계획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는 건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자꾸 더 얽어매서 더 깊은 데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걸 그걸 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좋지 않다 이게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실 적에는 세상 살이 한다고 자꾸 좋찮는 일을 가끔가다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기 양심이 가책되는 짓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해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아주 쾌활하고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생전에 본인이 연불을 많이 한다든지 참선을 많이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위가 아니면은 또 오늘 경위와 같이 자녀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49절을 거향해 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여기와 같이 대령, 관역 모든 데서부터 모든 법문을 듣고 이제 실제 이제 그 모든 걸 깨닫고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된다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가사 어떤 사람이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이나 무슨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꾸 그 칼로 가지고 쓰신다고 그래요. 막 그냥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이걸 견딤으로 해서 우리 부모에게 보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몸을 그렇게 찔려고 하기를 그렇게 수없이 몇 겁을 지내도 그래도 부모의 은혜는 백분지 일도 못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은혜가 그렇게 지중하고 이제 굉장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마 그 칼이나 창 가지고 몸을 찔리는 거 아마 한번 찔리는 것도 겁을 내고 잘 고달게요. 부모가 돌아가면 돌아가고 부모는 부모지 내가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걸 능히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없는 몇 겁을 그렇게 해도 부모 은혜를 다못 갚는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형상적인 표현적으로 이제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그 정성과 모든 고뇌를 참기 위한 그런 표현에 하나지만은 이제 그걸 떠나서 그 부모의 영가분으로서의 마음을 닦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상도 이 세상의 되풀이를 안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도록 해드리는 것이 또 가장 좋은 그 방법으로 이래서 부처님께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부모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소중한데 보통 요새는 이제 부모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이들도 있고 얼추 다 자기가 우연적으로 이렇게 크고 우연적으로 생겨났지 싶어 하지만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큰 내심초사하는 걸 낱낱이 그거를 그 분석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봉양감지가 미우여요. 아주 그 좋은 음식이나 좋은 의복으로 부모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그것이 효도가 되지 못한다, 이게요. 등면 수심이 진보원인이라 너희는 그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그 아까 얘기와 같이 그런 걸 되풀이 아니하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님을 갖는 거다. 이제 이런 그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와 같이 참 49자리를 올림으로써 이제 그 오늘 당님께서 이제 그런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리라고 이렇게 믿음하지 않습니다. 평생 찾아 백년계하야 부모가 이제 살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백년계를 세우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한다 이게죠. 만사 인간의 일몽중이라 만사가 다 인간의 한꿈 가운데다 이게요. 백년을 이렇게 그 계기로서 모든 내력과 모든 행동을 이렇게 했지만은 한번 수만 번 지게 되면 그것이 다 꿈으로 들어가고 다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질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와 같이 내력을 하고 가신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또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자연히 부처님 앞에서 이제 49제를 올리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게 그냥 무조건 하고 덮어놓고 49제 한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그 영가분께서 아까 얘기와 같이 다시 이상 이 세상 되풀이 아니하고 이응구이 참 그야말로 극락세계 생활하는 이 해기 위해서는 되풀이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과 각오를 갖도록 해드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육체 가진 사람들 사는 데가 아니고 그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던 걸 모두 다 청산하고 다시 이상 되풀이 안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 가진 이들만 모여서 사는 데가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이제 거기는 왜 그러냐면 육체가 없고 모두 정신만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돼서 육체가 없으니까 먹는 걱정도 없고 입는 걱정도 없고 또 아무리 추워도 추운 걱정도 없고 더워도 더운 걱정도 없고 또 남이 아무리 해롭게 할래 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로움을 입지도 못 넘기고 또 해롭게 할 일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에 생활하는 것이 그게 극락세계 생활이고 그게 극락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생활이지. 이 사바세계에서 허덕대고 모든 업을 가지가지 다 짓고 또 먹는 음식이라고 해야 가지가지 다 좋찾는 걸다 먹고 물론 그 자연식품이나 이런 것만 먹는 건또 좋은데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그 말하자면 뭐 고기랄지 여러 가지 생명 있는 걸 모두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생활이 아니라 그걸 바로 그 아귀 생활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야육강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귀 생활이다. 이래서 어쨌든 그걸 좇찾는 걸 깊이 깨닫고 철저히 느끼고 다시 이상 되풀이 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49년 동안 설법 하신 것이 뜻이 전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49제를 기해서 이 당명을 위해서 되풀이해서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듣께서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라고는 이제 그런 겁니다. 평생 간다 향인경인데 상시유여 불상식이로다나 입장에서는 평생을 자기 그 간담을 자녀질을 향해서 다 기울였다 이게요. 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딸을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그 간담을 다 기울였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걸 싫은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
일생을 지낸다 이겁니다. 물론 오늘 당뇨께서도 그렇겠지만 물론 누구나 누구든지 이 세상살이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이요, 불상식이라 서로 아는 것도 같고 생각은 짐작이 되지만은 실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그 부모 생각을 할 때는 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육체는 없인 게 없는 게고 생각은 완연해가지고 엊그제같이 모시던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계시는 것도 같지만은 실로 냉철히 생각을 보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벌써 이 자리를 떠난 게기 때문에 아무리 계신 것 같은 감을 해도 그것도 오래 안 갑니다. 며칠 안 가면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유인이면 서래인데 누가 있다가서 이제 그 서래를 묻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가령 그 부처님이 모든 설법하신 것을 이 달마스님이 이제 저 인도로부터 이 동쪽 중국으로 해서 이 한국까지 모두 선포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 대체 뭘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와 같이 이 세상 생활이 좋지 않는 걸 깊이 깨닫고 이 생활 말고 좋은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뜻을 짐작하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사신네들이 모두 그 설법을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 법이 한국과 전 세계로 퍼지는 온 근본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수제 강호 월제천이라 물은 강호에 있는 게고 다른 하늘에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말의 격의 말에 대해서 좀 그거지만 역시 거기에는 자꾸 이러쿵저러쿵 군대되기 설로 해서는 맞지 않다 하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짜리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오늘이 당뇨 그 영혼짜리라고 하는 건 누가 보기에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또 물체로 어떻게 생겼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이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체를 깊이 이제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비심비불 일역부인이라 마음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역시 이 뜬구름과 같다 이게요. 뜬구름이라고 하는 건 정체가 없이 자꾸 이리저리 댕기는 게고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이 이렇게 가지만은 어디에 가서 있으면 어디에 가서 몰려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오는 구름을 보면은 어디서 오는 건지 그걸 모릅니다.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어떤 지점에서 시작이 돼서 오는지 그걸 몰라요. 또 가는 것도 어떤 지점을 정착해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심령짜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와 같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 참 부처님 법을 믿고 아니면 오늘 이와 같이 49제를 치르고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깨닫고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게 이제 업이 되어가지고 아까 얘기와 같이 자기가 그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거기에만 집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그것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제 그겁니다. 하는데 이제 그걸 깨달은 분들은 뭐 몰라 그렇지 그걸 안 봐야는 다시 되풀이 할 수가 없다. 되풀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신비불 사청천이라 그건 마음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그건 청천과 같다. 푸른 하늘과 같다 이게요. 자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게 본인께 저게 멀리 보는 걸 하늘이라고 그러지 그 하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냥 허우기 허공 터진 거 그 물체의 반사가 돼서 푸르물이 여기에 물이 비쳐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게지 실로 그 허공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손으로 거머쥘 수도 없는 게고 무슨 물체로 되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게요. 그러나 있기는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심리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심리라고 해가지고 거머쥐려고 한다든지 무슨 물질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만 또 없다고는 못한다 이게요. 우리가 이 소소영영역에 자꾸 이 앉았다 섰다 걸었다도 하고 모든 업을 지키도 하고 오고 가고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또 이 자녀지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등등 이런 걸 봐서는 없다고는 또 못한다 이게요.
그 인기는 있으면서도 물체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우리의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게요. 그런데 그와 같기만 하지 그걸 이제 옳게 수용하려면 염불이나 참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오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막자를 이렇게 치러서 이런 그 각오를 한 분들은 그런 작용력이 생기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못한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활 그 자제를 얻은 분들을 법신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진 건 육체라고 하고 마음의 몸만 생활하는 이들은 이제 법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법신은 가이고 무일물인데 법신은 깨닫고 한 번 증득하면 그건 한 물건도 있는 건 아니다 이게요. 물체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게죠.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로구나 본래 이 세상 오기 전 그 자성자리가 바로 그것이 천진불이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이 세상 업을 다 소멸하고 다시 이상 이 세상 사리에 끌리지 않을 정도 자기가 결심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 사리에는 다시 뜻도 없고 관리도 없고 이만큼 그 결정이 된 분들은 그것이 이제 그 천진불이라고 그래요. 아주 본래 이 세상 오기 전 그때와 같은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작용력을 얻어서 뭐 그러자면 염불을 많이 했다든지 참선을 많이 했다든지 오늘과 같이 이런 49제를 치렀다든지 이런 분들은 업력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천진성을 그 체득하게 된다 이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 가지고 육체 생활하는 것도는 멀어서 다시 이상도 뜻도 가지지도 않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러는데 원 근본 뜻은 이제 이러한 걸 두고 부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불교 믿는 이들이 얼추 이제 그런 그 원 목적은 이제 그입니다. 하지만 얼추 이제 보면은 그것까지 내다보질 못하고 보면은 이제 우선 복을 좀 타야 되겠다, 명을 좀 지어야 되겠다, 뭐니 병도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등등 여기에서 이제 모두 뜻을 가지고 헤맨다 이게요.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육체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라고 하는 건 잘 가꾸고 잘 그 해놔도 자기의 한계가 되면 결국 버리고 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있는 날까지 있는 거는 억지로 못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걸 그렇게 치중해가지고 100년이나 1000년이나 살 것 같이 이렇게 거기다 헛수고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걸 그런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영구불멸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찾고 아니면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그런 길을 찾도록 이렇게 환경을 해주면 그게 좋지만은 그게 이제 어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됩니까? 이러니까 오늘 이 당님께서는 물론 생전에도 불교를 많이 믿으시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사숙구제 한 이 복령만 하더라도 더욱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한남 한뜻으로서 영가분을 위해서 이렇게 절도 하고 뜻을 또 이렇게 모아서 해지는 그 공덕만 하더라도 극락세계는 무난히 가고도 남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듭니다. 사모니 일산 비거백인데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일단 떠나면은 우선 그 닥치는 그 경계와 환경이 그렇다 이게죠. 사모니 일산 비거백이라 사모는 이미 흩어지고 이제 이 700원 어느 것으로 다 날아가고 없다. 하인이 환질 사거인이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떠난 사람을 다시 살려서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시 살려서 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로 범부들이 볼 적에는 다시 또 살아나와서 또 이 세상 생활을 하면은 죽겠지 싶으지만은 아까 얘기와 같이 부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건 업구대기로 또 들어가는 게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꾸 육체에 치중해가지고 육체에만 헤매고 자꾸 육체에만 돌봐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든 욕심을 내가지고 일체 모든 걸 다
끌어먹어 좋은 건다 하고 싶고, 이제 그게 그 욕심이라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다 떨어져야, 떨어진 사람이라야 이제 극락세계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극락세계 가서도 밥 먹고 싶다든지, 옷이 입고 싶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은 가지지도 못하지만은, 설사 거기 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거기 뭐 옷이 있나요? 뭐 음식 있나요? 그런 게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다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들만 생활하는 데가 이제 극락세계다, 이게죠. 불시승법이면 미심론데 도제정년 여심도로다나 부처님의 법이 아니면 길을 찾기가 어렵고, 길을 찾는다고 하는 건 그런 극락세계 생활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죠. 부처님 길이 아니고는 도시 이제 그런 게 없다 이게요. 그래서 오죽 부처님 법이라야만이 그런 그 극락세계에 갈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도제정령은 여심들아, 그 가는 길은 정령꽃 자기의 심두에 있는 것이지 딴데 있는 건 아니다 이게요. 아까 얘기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의 다시 이상 되풀이안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데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지,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거기를 못 가게 되니까 결국 각오 안 가는 거는 이제 본인의 그 마음 돌리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돌리도록 여건과 환경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부모를 위하는 거고 부모 이제 천도에 이제 도움되는 것이지, 그런 환경을 그렇게 잘 해드리면은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되고, 또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비교를 하면 비교성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모르고 사바세계 생활을 했지만은 알고 본게 이상 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절차라 모든 걸 이렇게 거쳐서 그런 그 극락세계에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고 하는 분한테는 음식도 필요 없는 게고 의복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기 침묵으로 현화종인된, 만약에 이런 종이로 헌 말하자면 이런 경전 같은 거, 이런 말 같은 거, 이런 걸로서 나의 그 근본을 이제 삼으라고 할진대는 그건 안 된다 이게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음식을 그 앞에다 아무리 많이 갖다 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가져지지도 않는 기고, 또 의복을 갖다 놓고 그런다고 해서 가져지진 않는다 이게지. 달마 일종의 불지진이라, 그 달마 일종이라고 하는 건 달마 스님이 깨달은, 그게 달마 스님이 자기가 자기의 심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자기의 그 일종력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당뇨께서 그런 그 근본 그 자체를 찾고 증여져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렇게 봐져 있다고 하면, 그런 종은 그러면은 온 천하 땅을 다 그만 그 해도 오히려 그 땅이 모자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영단에다 과실이나 음식을 저런 걸 갖다 놓고, 자, 이걸 많이 잡숫고 극락세계 가라고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음식 가지고 극락세계 갈 바에야 음식 많은 사람 다 그런 극락세계 가게 하니까 그것이 우습다 이게요. 그런 생각이 떨어지기 전에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의복을 보면 입고 싶고, 이런 입장에는 음식이나 의복을 주면 좀 졸라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걸 떠나서 그런 생활을 안기 위해서 결심은 그런 분한테다가 뭐 구질구질한 걸 갖다 놓고 자시라고 하면 그게 웃을 게다 이게요. 우습고 치하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는 듣지도 못할 끼고 이러니까 그저 멍멍이기만 할 뿐이지, 실로 이 오늘 그 당령께서 이런 49제를 거치고 또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각오와 결심이 생긴 분한테다가 과거에 육체가 지실적이 먹던 음식을 갖다 놓고 자식하고 이렇게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그게. 육지 행주 삼만리인데 견우 지신이 소항하로다나